근데 이 영어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고 또 자기가 관심 있고 공부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에 대한 세계의 흐름과 지식들을 쌓아서 전자상거래 회사 알리바바를 창업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지대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때로는 좋은 영향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거의 성공이라는 길에 들어섰다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남 기독의원이라는 곳에 신경정신과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곳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여 분의 환우분들이 거기 입원해 있는데 그한분한 분들을 만나서 그 사연들을 보면 대부분 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아파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 마윤 회장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강제로 그 회사 회장직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장룡이라는 다른 사람이 이 알리바바 회사의 회장으로 내정이 되었어요. 중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 중국 사람으로 살면서 중국의 영향으로 중국인의 도움으로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세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을 이분은요, 그가 쓴 책이나 그가 강연할 때나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상입니다. 이상. 다시 말하면 꿈.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라고 이렇게 주장하셔요.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배경에 의하여 중단되고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교사가 되는 게 7년 동안 꿈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사춘기 때 방황할 때, 그때 제가 만난 존경하는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의 꿈을 포기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의 서론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표현된 인생은 온 인류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사람들 또는 어떤 특징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딸들도 자기들이 혼자 하다가 여차하면 누구 그러냐면 아빠 찾고 여차하면 남편이 저를 찾아요. 자기가 혼자 하다가 안 되면. 그런데 이사야서 2장 22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조의 왕족입니다. 로얄 패밀리예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인간적인 백을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범수저입니다. 누가 감히 옛날의 왕족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좋은 배경과 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삶에 가장 가슴 아픈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친족, 므낫세 왕에 의하여 톱으로 켜임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절대 믿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뢰하지 말라, 다시는 믿지 말라,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을 성경에 구약에 55번 사용했는데 그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하나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사람을 믿고 어떤 일을 하는 걸 중지하라, 그만두라, 그런 마음을 버리라, 포기하라, 사람 믿는 것을 열심히 하지 말고 차라리 게을리하라, 사람 믿는 마음을 버리라, 사람 믿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라, 사람 믿고 싶은 마음을 차라리 그대로 홀로 놔두라, 더 이상 사람에게서 깊이 관계하는 것을 끊어라, 관계하지 말라, 끝내라, 이런 의미 등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된 성경절 자체가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가장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엄마 라는 이 단어처럼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의지가 되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엄마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십자가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도 시골에 어머니가 계시지만 제가 위암 수술을 하고 6개월 동안 투병하면서도 전화 한 통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찾아온 걸 보상하고. 근데 돈이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 그러니까 엄마라는 단어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고 의지가 되는 단어가 없지만 그런데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이 엄마라는 존재에 대하여 탐몰할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때로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나에게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요. 사람 기도공원에 가거나 에덴 요양병원에 가면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가장 심각한 병에 걸려서 온 그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게 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의 모본이 바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건 이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1절. 이 다음에 to be continue. 2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이사야서 2장에 하셨는데, 이사야서 2장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국으로 태어나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사야 2장을 기록했는데,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성경의 배경이 뭡니까? 다가올 아시리아에 의한,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침략으로 인하여 그들의 피폐한 장래의 운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할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주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전체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침략해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서 그들이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시도해 본 왕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누가 우리나라를 좀 도와줄 나라가 없나? 그렇게 둘러보고 그들과 협력하려고 하다가 신실한 왕이었던 유다의 왕이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함으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조차? 혈육조차.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심지어는 혈육이라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저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는 이 세상에 권세 있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사람 아무리 믿어봐도 그 사람이 가진 배경과 지식과 학문과 권세가 아무리 세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생명과 구원, 창조의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두 번째는 이사야 2장 8절에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한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몸을 구부려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말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귀하게 여기고 조심하면서 재앙을 받을까봐 혹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하여 사람이 만든 것에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프고 나서 수술한 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예, 이 방법으로 하면 좋다, 저 방법으로 하면 좋다. 얼마나 말도 많고 방법이 막 수백 가지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를 몰라. 그렇다고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 그분은 정말 사랑과 관심과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알아.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방법에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빠졌어요.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힘들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 거야, 라는 그 사랑의 본면에 중심은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그 아픈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일단 재해놓고 오늘 하나님이 만나는 그한 영혼,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오늘 당장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그의 장래에 정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그가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첫 번째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도 하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이것저것 다 하다가 결국은 당신 자신이 사람 되셔서 내려와서 봐라,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보여주시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시면서 다른 거다 믿더라도 나만 믿고 내 말만 믿고 나만 붙잡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말은 쉬운데 그 말을 직접 삶으로 또그 말씀이 필요한 영혼에게 구원의 기쁨과 행복으로 줄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다 결국은 그때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수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도구로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만든 관습과 문화, 제도를 의지하지 말라,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한철입니다. 유행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스타일이 옛날하고 똑같은 줄 아십니까? 다릅니다. 우리 화이 부인이 재림운동을 하실 때에 그때 예배 드리던 스타일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 스타일하고 다릅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저희도 SM, 소셜 미팅이라는 것들을 하는데, 옛날 발부인이 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설교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권위를 믿고 따로 의지해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의 관습과 문화와 제도가 아니라 동방 풍속이 그들에게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종교인 술객처럼 되어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 교회와 재림 성도들에게 제일 미리 교회 지도자들이 경고하신 두 가지 위험이 있었어요. 옛날 폴겐버거 대총회장님이 되기 전에 그분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뭐냐면 세속화. 앞으로 다가오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분이 대총회장을 하셨는데 한 3, 40년 전에 대총회장님 되기 전에 그분이 앞으로 교인들이 교회가 조심해야 될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 그냥 비슷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옛날에 우리 안식일 교회 하면 얼마나 성경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반 다른 개신교인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의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지고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말 다니엘서만 읽어봐도 금방 알수 있는데 다니엘서 7장의 예언만 봐도 우리 금방 알수 있잖아요. 내 짐승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예언이 순서별로 7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세상 사람이 바쁜 것처럼 바쁘고 세상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고 먹고 생활하는 것처럼 닮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 믿으면 결국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으로 흥한 자는 사람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온전히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친하게 하고 다정하게 하고 사랑을 베풀면 따라서 그래 옵니다. 근데 와서 거기서 또 다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낙심해서 쉽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지만 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경험된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항상 연약한 믿음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버림받고 사람 때문에 믿음 떠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입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전도의 입장에서 시작은 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만져주고 치료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그 시작을 통하여 그 영혼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부탁받고는
이런저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제가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만 해도 전도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회하면서 남동안 굉장히 전국적으로 왕성하게 많은 전도단이 활동을 했어요. 유명한 전도단 많잖아요. 우리 홍명관 목사님은 임마누엘 선교단하고 같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고, 동경 앞에만 해도 재림 전도단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거의 에서 전도사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그 많던 전도단이, 그러니까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에서 전도단만 이렇게 왕성하게 이곳저곳에서 서로 와달라고 그러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시간과 하나님을 위한 이 복음 사역에 열심히 있고 헌신하는 후의 종들이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그 비전이 서로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전진하여 나가기 때문에. 제가 어제 우리 한장로님한테 치료를 받았는데 한장로님이 딱 만나면요 수십 년 치료한 사람의 노하우와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치료하고 한 거는 오래됐지만 이 방법으로 치료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꼼짝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처럼 능력으로 이렇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그 결실들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는 믿어도 그 마음의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죠. 에스더 단원 한분한 분들이 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벌써 만나는 사람들이 느끼죠.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 재림 전도단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 연세가 많이 차고 기력이 없고. 제가 얼마 전에 깜짝 한번 놀란 일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씨 뿌리기 전도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성남과 하남 지역을 씨 뿌리기 활동을 할 건데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좀 먹고 자고 이렇게 좀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층에 느티나무 사랑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와서 한번 보시고 장로님들하고 제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더니 아 좋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와서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주무시면서 씨 뿌리기를 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순서를 쓰시는데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아니, 평균 연령이 80세예요. 80대 밑에는 몇분안 되고 대부분 다 80대 이상. 김건 목사님, 아버님, 우리 김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가까이 계신 분도 안 계세요. 몇분안 되고 저 멀리서 어떤 분은 부산에서 오신 분, 어떤 분은 충청도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저희 교회 70대 되신 우리 여집사님인데 제가 7년을 이곳에 와서 봉사했는데 7년 내내 아파요. 제가 차를 타고 운행하고 모시고 가는데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지난 토요일 안식일날 교회 왔다 가고 나서 몸이 아파가지고 어젯밤에 집회에 못 오겠네요. 화요일 저녁에는 교회 오셨거든요. 기분 좋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을 믿고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하고 사람의 관습과 문화와 제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역량 속에 있는 우리들.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왜?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믿지 말라. 사람이 만든 것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관습과 문화와 제도를 신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 뭘 만들었습니까? 천지 만물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관습과 문화와 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예배. 예배의 모양은 달라져도 예배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의식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또 그것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립 맥그로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반품은 안 되지만 수리는 됩니다. 오늘 내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가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내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여러 제도와 관습과 문화 속에 내 자신을 온전히 평안한 위로와 기쁨과 행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종로계단 1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기력은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할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 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구원받는 생명이 되려면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위로부터 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만드신 것,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가정과 그리고 안식일과 또 예배와 기도 속에서 참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루가 내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한 생명이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영혼에게 그 생명이 흘러 감화력이 되어서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선한 믿음의 봉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지 않은 중요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의 놀라운 구원의 보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주의 남녀 종들, 우리 에스더 전도 단원들과 그리고 우리 하람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주여 이들을 하나로 주님의 능력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저런 생각도 있고 이런 저런 방법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